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기출 적중 문제집 마지막 강의가 되었는데요. 주택법 일부 남은 것 하고요. 농지법 남은 파트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441쪽부터 보겠는데요. 한번 펴보십시오. 바로 1번부터 들어가 보죠. 1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골라. 이렇게 돼 있죠? 기억 보면 한국토지주동사가 연간 10만 원부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에 등록을 해야 한다. 주택건설 사업을 하든 대지조성사업을 하든 그때 그 사업의 규모가 얼마가 됐든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가다, 지방자치단체다,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다, 국주공이다. 그때는 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을 할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주택자, 고용자도 등록을 할 필요 없이 사업을 할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하야 한다 아니라 할 필요 없다 그래야 돼요. 왜? 한국토지주택공사이니까. 니은.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 주택자비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건설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없다 드렸어요. 어떨 때는 공동으로 사업할 수 없냐? 세대수 증가를 시키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자비일 때는 주택을 건설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공동사업할 일이 없죠. 근데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할 때는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주택건설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 이상의 공동호텔을 건설할 실적이 있는 경우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계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귿이 맞아요. 하나만 맞네요. 답은 2번. 문제 2번으로 들어가겠는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등이다. 옳은 것만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모두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는데, 기억, 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있다가 조성한 대지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에 제출한다. 맞습니다. 대지조성사업계획서를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의 신청서에 따라 조성한 대지 공급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서도 전부서 제출해야 됩니다. 니은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일하고 건설하고 싶다 그때는 바로 주택의 형별로 표본 설계도서 작성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누구한테 가봤느냐? 국토교통부장한테 가서 승인받지 시도사가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장이 디귿 지방공사가 사업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의 건축물 배치 조정은 사업 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습니다. 바로 경미한상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때는 별도로 사업 계획 변경 승인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 맞습니다. 3번 보겠는데요.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에서 알아볼 것. 주택법상 한옥을 건설할 때몇호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받는가? 50호. 2번 했던 것이고요. 600세대 이상이 단위들은 공호별로 구분해서 300, 300 구분해서 바로 올릴 수 있다고 그랬죠? 맞고. 3번도 맞고. 이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5년에 들어야 된다. 정당한 사유 1년 착수 연장 받을 수 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들어가면 60일에 승인 여부 결정서 알려준다. 맞고. 5번 만약 착수기한 연장을 받게 된다면 바로 1년 이내에 범위상 연장받을 수 있지 더 이상 안 된다는 그래서 3년 틀렸죠? 5번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이 틀렸죠? 2번만 보겠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권에는 사업 주체가 경매로 인하여 대지성을 상실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
할 수 있다 그렇지 하야 한다는 없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임의적입니다. 자, 남의 맞고요.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은 필수적 치사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건축하랑선 건축을 받고 2년에 공장 3년에 정당한 사유 있으면 연장 1년 받는데 착수기한을 이 기간 내에 들어가려면 건축을 취소해야 한다 이런 기준이 있었죠. 그런데 주택법상에서는 필수적 취소에는 없어요. 사업계획서를 취소해야 한다 이런 기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 나머지 통과해야 돼요. 447페이지 5번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는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2번 했던 건데요. 주택건설 하고자 하는 사업체 공구별로 나눠가지고 구분해서 주택건설 공부할 수 있죠. 이와 같이 하려면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만 하느냐? 600세대. 그래서 500 틀렸고 나머지는 맞습니다. 반복되고 있으니까 통과하죠. 특히 4번 사업계획 승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할 때 사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에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요구한다. 그때 기반시설항선 뭐 도로라든 공원, 초등학교 이런 거 내 나라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과도해서는 안 되지만 적당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면 요구할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은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주체에 신청받아 공사 착수한 연장을 해줄 수 있죠. 연장해 줄 수 있는 기간 1년 이내 범수만 봐주죠. 그때 그 사유가 아닌 거 1번, 2번, 3번, 5번은 그 사유가 됩니다만은 4번은 어떨 때 그 연장을 받아갈 수 있냐 해당 사업 시행제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사업체가 소송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공사 착수가 지연되고 있을 때 소송 예외 방법은 아니고요 소송의 방법 A자가 빠져야 돼요. 소송의 방법으로 지금 해결하다가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그럴 때만 착수한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1을 보겠는데요. 6-1은 반복되고 있으니까 사업계획 승인 틀린 거 틀린 것만 보죠. 4번 아까 했죠.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면 몇 년에 공사가 들어간다? 5년. 정당한 사유에서 몇 년에 범위에서 착수 연장할 수 1년. 이 기간이 안 들어갔다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통과해도 되겠고 7번. 이 7번은 참고로만 보세요. 또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통과하겠습니다. 8번 보겠는데 이 주택법상 주택의 감리자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에 대해 감리 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몇 년 이내 범위만 제한할 수 있냐? 1년입니다. 2년 틀렸고요. 니은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의 작업안지에 대한 확인은 감자 업무에 속합니다. 맞습니다. 감자가 할 일이죠. 디귿도 맞아요. 바로 감자는 업무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시공자 사업 측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인 내 사업계획 승인권자한테 그 내용을 보고해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453페이지 해설 봐보세요. 해설 보시면 동그라미 기억의 내용 셋째 줄 이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아까 7인 내 위반사항을 사업계획 승인권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감자는 500만 원 과태료합니다. 이번에 이게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왜? 저 강주광역시 현대산업 개발에서 사고 터뜨렸는데 그때 감자들이 제때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 해서 이 규정을 신설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고 시사성이 있으니까 관심을 받으십시오. 넘어가시고 454페이지 9번 9번을 보시면 자 9번은 10번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9번 내용은 자, 이 주택건 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가 있은 후에 값이 주택단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기 말소 소송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게 됐다. 주택법상 이해가는 설명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의 소유자들은 갑에게 해당 토지를 매도 청구할 때 시가대로만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지 공시가 틀렸어요. 시가. 2번 이 주택의 소유자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소송에 휘말릴 필요는 없죠. 대표자 소송을 제기하면 되죠. 그래서 대표자 선정할 때는
그 주택소유자 4분의 3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죠. 이때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자가 대표자 선정돼서 소송에서 판결을 받았다 그러면 판결력은 그자를 선출할 때 선정할 때 찬성했든 반대했든 주택소유자 3명 모두에게 효력이 다 있다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죠. 2번 맞고요. 3번 틀렸습니다. 왜 틀렸냐? 3번 미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미친다 그래야 되죠. 4번은요. 이 값이 소유권을 회복한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의 대면적 얼마 미만일 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하냐? 5% 미만이어야 되죠. 그래서 5%를 넘는, 그 틀렸죠. 5% 이하인 그래야 되죠. 5% 이하인 경우에는 주택소유자 전원으로 동의하였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전원으로 동의하였어야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전원으로 동의 없어도 돼요. 아까 그 4분의 3 이상으로 동의 얻어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값이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의 매도 청구 의사 표시를 그 실소유자에게 회복한 실소유자에게 송달되도록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틀렸습니다. 10번도 같은 문제예요. 그래. 10번은 여러분이 풀어볼 수 있겠으니까 풀어보시고. 11번. 11번 보면, 자, 사업주체 값은, 사업주체는 값은 사업주체 는자 지우고 사업주체인 인자로 수정하면 되겠네. 사업주체인 값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주택법령상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틀린 거값 3번인데 이것은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때 109는 최초 공고는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됩니까? 사업계획 승인고시 떨어지면 5년 이내에 들어가야 되죠. 근데 최초 공고 아니 두 번째 공고는 최초 공고 신고일 착공시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번 맞은 것이고요. 만약 최초 공고에 대하여 5년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갔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죠. 최초 공고는 정당한 사유였으면 바로 1년에 범위에서 착수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안 들어가면 또 취소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초 공고 외의 두 번째 공고는 최초 공고 착공 시부터 2년의 공사의 시작에 들어가서 착공해야 되는데, 만약 안 했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것. 3번. 연장은 아까 1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2년 틀렸습니다. 그리고 4번. 맞고요. 5번도 맞습니다. 12번. 주택법상 사용검사 파트는 중요하니까 중요 표해가지고 좀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틀린 건. 1번이 틀렸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하여 이 아파트 10동을 진다고 합시다. 한 단지 안 했다가 그때 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서 받아가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업계획 승인 조건 이행되지 않았다 해서 않는 경우 공사가 완료된 주택만 별도로 사용하는데 지장 없다 그러면 동별로 사용검사도 내주고 임시 사용 승인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없다가 틀렸죠? 있다. 그다음에 자, 이 사업 주체가 공사 다 마무리 지었다면 그자가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업주가 부도 파산해서 중대 무너지면 시공 보증자 있을 때는 시공 보증자가 잔용공사 끝내고 사용검사를 신청 받아가죠. 시공 보증자가 없으면은 입주 예정자가 대표를 결성해서 시공자 선정해서 잔용공사 끝내하고 입주자 대표 측에서 받아갈 수 있죠. 그리고 사업체가 그 시공자에게 공사 맡겨가지고 공사 다 마무리됐는데 공사 마무리됐건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사용검사를 신청하고 버티고 있다면 시공자도 바로 사용검사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사용검사 신청하면 사용검사권자가 원체 시장에서 구청장하고 구청장이죠. 또 국가라든가 지자체 국장한테 사업계획 승인 받았던 자는 국토교통부한테 사용검사 신청 받아가는데 사용검사권자들은 15일이면 답을 주죠. 4번 맞습니다. 그리고 109, 209 나눠서 사업을 할 때는 공급별로 별도로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수행해 나갈 수 있을까?
공급별로 공사 끊으면 별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걸 공급별 사용검사라 하죠. 가능합니다. 그게 3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주택건설사업은 여러 동을 공사 진행하지 않겠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그래서 동별로 공사 끝나면 바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요. 공동택은 세대별로 공사가 끝나도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기에 세대별로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는 것 알아주셔야 돼요. 대지는 109, 209 이렇게 구역별로 나눠서 할 수 있는데 구역별로 공사 끝나면 구역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관련된 대지는 사용해서 주택을 건축해 들어도 됩니다. 5번 맞습니다. 자, 예상 문제 1번 보겠는데요. 이 내용은, 자,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되게 되어있죠. 주택법상 일정한 자들은 연간 단독택 20호, 공동택은 20세대, 다만 도시형 사택은 30세대, 그래 대지는 연간 1만 정도 이상 사업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한테 사업자 등록을 받도록 되어있죠. 다만 비등록사업자는 국지공이라든가 등록사업자고 공동으로 하는 주택자 고용자는 별도로 국장한테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 좀 받으시고 등록 대상은 주택은 단독 20호, 대지는 1만. 그래서 답은 2번.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2번을 보겠는데 이 2번 보면 주택건사업과 대지 조성사업 등록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방사천체, 2번 한국토용사, 3번 지방공사, 4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주택건설을 하고 있는 경우, 5번 국가. 이 경우는 다 비등록사업체니까 국토교통부한테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된다. 4번도 하지 않아도 된다. 5번도 하지 않아도 된다. 3번 맞습니다. 자, 3번 있죠. 이 주택건설 사업자로 대저성사업으로 등록할 때 일정한 자는 결격사유로서 등록 못 받아가죠. 미피피 파금. 그 자들은 등록 받아갈 수 없죠. 등록 말소당하고 2년 지나지 않는 자. 법인 중에 결격사유자 있는 자들은 등록 받아가지 못합니다. 결격사유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바로 등록을 받아갈 수가 있어요. 경과했으니까. 피성년 후견 선고가 취소된 후 취소되면 정상이 되니까 그때는 받아갈 수 있고요. 파산 선고 받았지만 복권 내면 바로 정상이 되니까 받아갈 수 있고요. 주택법상 주택법 위반하여 자격증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면제부터 2년이 경과된 자. 그래 이 자도 뭐 결격사유 아니니까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기간 종료되면 받아갈 수 있죠. 그리고 5번 등록 말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받아갈 수 없죠. 2년이 지나면 받아갈 수 있죠. 자, 예상 문제 4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2번이 틀렸습니다. 한옥은 몇 호 이상으로 건설할 때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까? 50호죠. 50호 미만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화 대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하나 보겠습니다. 5번 이 공동택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300세 이상 증가되는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면적 1만 정도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하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간에만 빠지고 단독택 20호, 한옥은 50호 이상, 공동택 20세 이상, 외지로 50세대, 대지는 1만 정도 이상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죠. 그래서 4번 맞습니다. 5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 옳게 연결된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금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한국 토지 부동산 누구한테 사업계획서 받느냐? 이 국가하고요. 국가에서 만든 한국 토지 동사 있죠. 한국 토지 동사 있죠. 이 자들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한테 받아갑니다. 그래서 국국인은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서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기업은 국토교통부장이고, 그 다음에 비광역시구에서 국장이 지정고시했다. 이 국토교통부장이 이렇게 지정고시했습니다. 야, 나한테 사업계획서 받아라 라고 지정고시했다면 이 안에서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유가 필요 없고, 바로 니은도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합니다. 1번 답이네요. 그 다음에 6번을 보겠는데, 6번은 좀잘 봐두세요. 중요하네요.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할때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에서 1번 꾹꾹이가 사업한다. 그때는 국장한테 받죠. 2번과 3번과 관련해서는 포인트가 국토교통부장을 지정고시한 지역 그 말이에요. 국토교통부장을 지정고시한 지역은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그리고 4번 이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가 출자했어요. 공동이든 단독이든 출자했는데 총 출자비를 50을 초과해가지고 출자해서 부동산 투자해서 만들었다. 그러면 그 부동산 투자회사도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5번 있죠. 5번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록사업자 같은 이자들은 사업할 때 누구한테 사업계획서 받느냐. 그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는 지자체한테 가서 받는데요. 그때 5번의 경우는 그 사업의 규모가 바로 대지 면적 대비 10만 점부터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상이면 특별 시도사 대도시한테 받으면 되고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장 군수한테 받아가죠. 자, 그래서 5번은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을 게 아니다. 7번 보겠는데요. 매도 촉구는 설명이다.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지구 단위계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 사업의 대지 면적이 95% 숫자 중에요.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소유 기관과 무관하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물에게 팔고 나가라고 매도청구 할수 있죠. 그때 매도청구를 시가대로 합니다. 1번 맞고요. 모든 시가 건축물까지 포함해서 맞고요. 2번 대지 면적의 80% 이상 95% 미만만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그 사업계획서 받은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확보하지 못한 할때 확보 앞에다 소유권 이렇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계 결정 고시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해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것은 매도청구 못해요. 그자에게는 매도청구 못하고 그 10년이 안된 자만 그 자들 뺀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 것을 제한 나머지 자에게만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3번 법원으로 매도청구를 하러 가기 전에 미리 그 대지사하고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4번과 5번은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8번은 주택건설공사 갑니다. 틀린 거. 거기에서 5번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5번이면 아까 했던 거죠. 감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다. 그러면 7일 내 사업계획 승인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된다.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하면 감자는 위반자가 된다. 그래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0만 원 틀렸죠. 500만 원 이하. 그래서 틀렸고 그게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들어왔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주택법상 자 9번 주택법상 사업체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에 대한 설명이 틀린 거리죠. 1번과 2번은 한 묶음으로, 2번과 3번 한 묶음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1번 보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 국유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를 하죠. 이런 국공유를 가지고 있는 그 국가 지자체는
자기들의 땅을 매각하고 임대할 때는 원칙은 경제 입찰 방법을 통해서 매각하고 임대합니다만은, 그러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런 국권위를 조합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겠다라는 사업체가 나타나면 우선적으로 그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죠. 또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그에 따른 대지로 쓰겠다. 그러면 그 사업체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하죠. 이때 그네들 매수하고 임차받았다면 몇 년에 매수했던 날부터 임차받았던 날부터 공세에 들어가느냐? 2년. 2년에 안 들어가면 다시 환매할 수 있고 임대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1번 맞고요. 2번. 이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을 가지고 했던 시행자가 채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채비지 매각을 누가 요구하면 그 자가 우선 매각 가능하냐?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다는 친구. 그때는 총 면적 50% 보면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죠. 이때 매각할 때 매각 가격이 중요한데 그 채비 양도 가격 원칙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기준하고 예를 들어 임대택 건설용지로 쓰겠다 그러면 조성원가를 기준을 해두죠. 그래서 3번은 조성원가하고 감정평가 법인들이 평가한 감정가격 이게 위치가 바뀌었어요. 위치가 원칙은 감정가격에 의해 조성원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4번에 알아볼 것은 주택법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사 지방사인 4명인 사업체만 금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할 때 수용을 인정하고 민간업체는 수용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과 아십시오. 5번 질문에서 알아볼 것은 이 사업하는자가 국가하고 한국토지지동사다 이 두 명에게만 그 지방에 왔다 갔다 하면서 토지 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하면 힘드니까 이 두 명만 사업할 때 그 지역을 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토지 매수 업무하고 손실보상 업무를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것 받으십시오. 10번을 보겠는데요. 주택법령상 사업 주체의 의한 토지등 수용사항이다. 틀린 게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2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3번 이 수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공치법을 준용하죠. 그런데 공치법에 대한 특례가 있으면 이 법이 있으면 특례를 먼저 적용하고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합니다. 특히 4번이 중요하죠. 이 국지공이 국택건설사업 그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하면 그 자체의 사업이 공익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이니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등 취득 및 보상 범위를 정해서 수용권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래서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사업 인정을 받으면요, 별도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그때 수용권도 인정하고 사업 착수권도 인정해요. 고로 4번은 뒤바뀌었어. 어떻게 해야 되냐? 공치법을 준용하는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이게 아니고 공치법상 공치법에 따른 사업 인정을 받은 경우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본다 이래야 돼. 바뀌었어요. 다음에 통과해도 되겠네요. 자, 11번은요. 이런 거예요. 이 주택법상 모 사업체가 바로 100호 이상의 단독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하고 있다. 그런 주택을 건설하고자 16,5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업체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도록 하고 일정한 간선시설을 법정된 자들이 자기 비용과 그 사업이 끝날 때까지 끌어다 주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선시설 설치 문제인데요. 틀린 겁니다. 1번 이 간선시설 설치 문제들이 나오죠. 간선시설 도라고 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하고요. 비용도 그 자가 냅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지역남 통신은 그 공급한 자가 되고요. 우체통은 국가가 설치해서 주는 거예요. 그거 받으시고 특히 2번 이 설치 문제들이 설치 비용도 내야 되는데 전기시설을 지중설로 설치 요구하면 설치 요청자하고 공급자가 반맛이 됩니다만은 그것도 받으셔야 돼요. 50% 각각 부담하면 됩니다. 3번 이때 간선시설 설치무자가 사용 검사까지 맞춰주기 힘들면은 이 사업체로 계약을 해서 사업체가 끌어다 쓰도록 합니다. 그리고 설치비용을 3년 안에 갚아주면 돼요. 그래서 3번은 5년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5번 지문에서 알아볼 것은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무자가 부담하는데 도로 상하수 설치비용은 그것은 50%까지 국가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거.
원래 지자체가 다 설치용 부담해서 설치해 줘야 되는데 지자체 재정도 열악할 수가 있으니까 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하죠.